누구죠? 갈릴리. 갈릴리. 하나, 하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찍었어요? 네. 이거 어떻게 왜 가셨어요? 아, 하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 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네, 됐어요? 네. 두 손 모아서 만세!
지게 되는데 하나님 인천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정의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멀리 하나님 평만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폭포수같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샬롬이 구석구석 임하는 이 인천이 하나님 나라에게 하여 주옵소서. 대표님들은 세계교회 김현찬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형제가 연합하여 공부하기 멋지들이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고별은 기운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렀으나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풀본의 이슬이 시원의 산들에 내린 것 같구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은 타락하고 범죄하는 인생들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소돔과 빛이 되어 살지 못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제부터 더욱 믿는 자는 예수의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인천 경찰청 사랑의 모든 우리 믿음의 신우회원들 예수 경찰들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함께 모인 저들에게 하나님이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경찰을 부르시고 세상의 죄를 근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법과 공의를 실천하는 이런 귀한 역사를 이루는 일꾼들로 하나님을 사용하시니 앞으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경찰관들이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지켜주시며 늘 안전케 하시고 그리스도인 경찰관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우리 사람 지역들마다 더욱 사건과 사고를 더 줄어들게 하시고 평안하며 안전하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펼칠 수 있도록 수고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천경찰청 기독선교회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고 온 경찰관들과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부정서 경북위원장님과 또 찬양을 영광으로 올리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말씀과 찬양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로운 행사를 주관하는 북경경찰서 기독선교회와 경북위원 목사님들에게도 더욱 후원과 기도 하나님이 경찰서 복만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멘. 이 신원들을 함께 일하는 우리 경찰 모든 우리 회원들에게 또 우리 직원들에게 열심히 예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시간 주님께 은혜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들 섬기며 복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복음의 길을 쉽게 안고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기본에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입에 10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전환을 받아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기뻐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냐면 승리자의 발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공부가 복직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은 보편경찰서 경목위원장님이신 여러분 감독의 두제국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변사의 제목으로 설교 말씀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제가 인천경찰청 연합으로 성교위원들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해서 궁금했던 게 제가 한 17년 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분들 얼마나 오시나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계셔서 반갑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위원장이랑 하게 됐는데 궁금한 거예요. 오늘 행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목사는 설교를 하면 이게 다 마음대로 늘렸다 줄이다 할 수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제가 신자님도 물어봤더니 10분에서 15분 얘기하고 위원장 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보니까 2부 순서도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짧게 해야 되는 거구나 짧게 해야 되는구나 저는 뭐 원고도 안 가져왔어요. 편하게 제가 짧게 오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군인 명상하겠죠. 군인들 그리고 또 군인 영신에 따라서 같이 함께하고 우리 경찰 우리 가족들도 다 관계된 말씀이지만 또 우리 이 말씀은 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처음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처음 시작하고 난 다음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질문들, 많은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세기경에 만들어진 별명이 바로 이 군사라는 군사. 박해가 많고 핍박이 많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생긴 별명이 그리스도인을 군사라, 명사라 이렇게 불렀고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제 마지막 이제 두 번째 로마에 갇혀있을 때 두 번째로 갇힌 것은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감옥에 있을 때 그때만이 아니죠.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고 많은 감옥 생활 중에서 그가 봤던 것이 군인들입니다. 로마인들에 있어서 군인은 상당히 명예로운 직업이고 노예나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로마 사람만 군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그 자격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그런 군인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보았던 것이 그런 군인들은 정말 충성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우리 경찰 교수위원들 오늘 특송하신 우리 또 차장팀도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경찰 내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또 헌신되고 또 이 귀한 경찰의 이 사실은 이 업무가 적지 않을 텐데 교회에서도 분명히 일을 열심히 하실 것이다. 분명히. 맞죠? 네. 여기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다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또 다 가족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치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실 때에는 오늘 말씀 제가 이 세 별명이죠.
군인이고 그 다음에 경기자이고 또 누구죠? 농부.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성경 구절은 암송하라고 했어요. 암송하라.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의 이 자부심 있는 이 공부를 놓쳐버리면 여기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던 디모데가 너무 지금 지쳐있는 데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에 따라서 배교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배반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에 마음 약한 디모데가 정말 버티기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이 지금 바울이 그 감옥에서 그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감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강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들 할 때 강하라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이 기억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그 강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가 후퇴하는 침진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항상 영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로마 군인들이 그렇잖아요. 대열을 이루면 그저 강한 그 대열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들은 전진하고 다 이렇게 대열 항목을 갖춰서 그 나가는 그 전쟁이 로마 군인들의 특징 아니었습니까? 영화에서 보면 알겠지만 강한 모습입니다. 그런 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서 이게 용사라고 하는 것과 또 경기자라고 하는 것과 또 농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병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보면 정말 다른 게 없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냥 디모데에게 그냥 쭉 던진 말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비장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좋은 병사,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아야 되고 또 병사로 이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생활이나 삼중생활, 사중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인으로 모집한 우리 주님에게 큰 기쁨이 되어야 하니까 저는 우리 이 경찰청교회도 경찰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좋은 병사가 되어서 또 경찰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법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아무리 올림픽에서 우승을 해도 법대로 하지 않냐면 메달을 뺏기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서로 또 인간적인 관계라든가 아니면 서로의 기분과 감정 문제라든가 아니면 상식적인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가 경찰 이 조직이잖아요. 또 대단한 조직 아닙니까? 이런 조직 내에 있는 기본적인 규칙들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게 우선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승리자의 관, 그 승리자의 그 관, 원리관이죠.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처럼 열심히 우리가 여러분 제가 보기엔 우리 경찰분들은 달리기도 잘하시는 분이 아니고 맞죠? 네. 달리기 다 잘하시는 분이 제가 왜냐면 저 도둑을 쫓아가려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잘 달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담당하는 이 선교의 사명 정말 최선을 다해서 승리자의 관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게 선교에서 제일 듣기 좋은 말이죠. 마지막으로는요. 마지막으로는요. 농구하는
수구라고 쳐요. 농구가 그냥 농구가 아니고 수구하는 자, 수구하는 농구는 그 공식을 먼저 얻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공사하고 열심히 섬기는 일이 물론 이것이 물질적으로 소비될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소비될 수도 있고 많이 내가 그만 에너지를 쓸기도 하고 힘을 쏟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을 쏟아서 일했으면 공산품처럼 바로 오늘 찍어서 바로 오늘 볼 수 있는 열매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는 일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우리의 그 가장 중요한 성품은 그래서 인내 참아요. 오늘도 찬양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정말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열심히 수고함이 필요하고 정말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죠.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정말 맺어야 할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성도 아닙니까? 성도. 거룩함의 열매가 주어지도록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는 뭐냐면 회심자들. 여러분들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경찰 선교회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경찰 같은 동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농부처럼 기다리는 거죠. 열매를 기다리는 거.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각자의 섬기시는 그 경찰서 내에 예수 믿는 우리 경찰 대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또 그러한 경찰 대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경찰서 확장되어서 정말 우리 이 인천 지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우리 경찰서 내에서 세워지고 또 섬기시는 교회마다 또 우리 경찰 선교원들을 통해서 무한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경주자로 또한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신 귀한 열매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추수하기 위하여 부름 받은 영적인 농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경찰 선교원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지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사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늘 만나기에 한가라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좋은 병사로서 삶을 감당하여 칭찬받는 종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어진 자리 최선을 다하 영광을 인하여 저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감사의 시간 귀한 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 희망을 주시옵소서. 예물을 쓰여진 것 가운데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성교의 귀한 진리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 받들어 간 적이 기도합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흑성원 김정현 자매 강준영 계속해서 조미라 형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앞장서서 열심으로 선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회장님도
삼산교에서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여기 와서 회장님을 하시고 계신 걸 보니까 앞으로도 큰 행인답게 제가 오늘 2시에는 첩장님이 오셔서 같이 그 위원들 간담회가 있어서 같이 인사를 나눴는데요. 우리 삼산소에 계시는 위원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가를 내릴 때 좋은 평가는 부평소가 다 받고 그리고 뭔가 안 좋은 사건은 삼산소가 다 받고 그래서 사실은 삼산소를 모두가 좋아하는데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소인데 사실은 평가를 잘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애들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보니까 역시 큰 형님답게 이 부평소에서 모범적으로 매사 모든 일을 잘 섬겨주시면 삼산소도 못지않게 더 크게 경호 선교위원회를 잘 섬길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희 삼산소는 매주 수요일날마다 5층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 서마다 다 드리는 예배가 다르겠지만 우리 선교 회원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곧 있을 찬양 경연 대회도 예전부터 삼산소가 제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계속 인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여기 목사님도 계신데 평가 방법을 다 바꿔가지고 지난해부터 무슨 여론 이래가지고 또 지난번에도 등수 안에 못 들은 일이 있었는데 공정하게 잘 입어서 이 찬양제가 썰물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침으로 모든 서뿐만 아니라 신호회원들의 성비를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극불이 편히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또 그 찬양제를 통해서 인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불행한 사건, 사고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서 이 땅에 다시 복음의 계절이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연합회 총무이신 박정식 대리님께서 강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찰 기독선교회 총무 맡고 있는 박정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58회 연합 예배를 부평소에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서장님, 부평경찰서 경호부위원회, 선교 회원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 참석해주신 우리 성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 오셔가지고 입구에 혹시 응모권을 다 쓰셨나요? 혹시 안 쓰고 계신가요? 저희가 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설교의 은혜와 더불어서 선물 당첨의 은혜도 있어서 혹시 안 쓴 분 있으면 써주시고요. 우리 순서대로 나와야 되듯이 이제 다음 달 11일 날 찬양선교대회가 있고 12일 날 59회 삼산소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혹시 안 쓰신 분 손 들어주시면 지금 응모권을 나눠드리니까 손에 손 번쩍 들으세요. 저쪽에는 응모권 다 쓰실 걸 제가 감동을 오랫동안 하겠습니다. 예, 그쪽에서 나누는 게 있으니까 좀 손 드시겠습니다. 예, 2024년도도 바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기준으로 이제 두 달 반이 남았습니다. 저 남은 올해를 저마다 자기의 어떤 계획과 자기의 생각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했었는데 이제 두 달 반 남은 기간 동안 또 우리 연합회, 특별히 찬양선교대회, 그리고 마지막 11월 10일에서 삼산경찰서에서 연합예배, 이 두 가지 행사를 통해서 또 올해 저희 인천경찰 기독선교회 회원 모두가
은혜와 또 믿음의 결실을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날 10월 20일날 우리 찬양 성경회 준비되고요. 그리고 그 각서 밑에 보시면 찬양 선교대회 그 순서가 있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지난주 또 지난주 해가지고 순서를 뽑았는데요. 그 순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각서에서는 성교 찬양곡이 마지막에 중복되면 또 진행이 어려움이기 때문에 각서에서는 찬양곡 거기 뭐 지휘자 여부, 반주 여부 이런 것들을 저한테 카톡으로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블 미팅은 우리 크리스볼 앞에 처음에 우리 특성하신 크리스볼 찬양단 연습은 매주 첫째 주, 넷째 주 화요일 우리 인천청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우리 선교 후원 모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또 물질적인 또 지원도 필요한데요. 저희가 개인 100명, 교회 단체 30개소를 목표로 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개인 60개소, 교회 단체 10개소를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인천경찰청 기독선교연합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가고 싶은 곳 계시다고 다시 한번 대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호평면 자사선교회장 김대희입니다. 1부 예배를 마치고 식사 겸 2부를 시작하는데요. 대부분 추천은 마지막이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요. 영국은 선생님께서 신원명품 3개 주셨고요. 경북면에서 주방용품, 프라이팬, 가마솥, 냄비, 전골 냄비도 제가 직접 골랐습니다. 이거 많이 가지고 사겠습니다. 포크라는 물건이니까 가르쳐 드려서 한번 시작합니다. 또 음악조회부에 김승관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축도로 나와서 내 말이 맞나고 주책을 떠나갈 때 부르는데 주책은 주님이 책임지는 게 주식인데 제가 많은 예배를 참석하고 축도도 많이 해보고 설교해봤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눈물이 있어요. 제가 오늘 생각해요. 이거 왜 이렇게 떨리는지 하나는 왜 그래야 되는지 내가 이달의 인물이라 성령의 강의하신 분을 믿습니다. 찬양이 왜 이렇게 뜨겁고 기도와 설교가 그리고 축사 모든 문제가 하나님 너무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스라엘라는 인사권이죠. 뭐예요? 샬롬, 전쟁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이 샬롬이 편안히 편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적당히 친하면 샬롬, 더 친하면 샬롬 샬롬, 진짜 친하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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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샬롬. 예배 가운데 풍성으로 1분만 끊어게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되고 충만하신 역사가 이 민족의 나라에 우리 인천적 찬반 우리 성교회에 여기 모인 모든 신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감사를 넘치며 풍요와 능력함으로 인하여 인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만드는 예수 경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고 또 우리 검찰관님이나 우리 정부 위원님에게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인천의 김규환입니다. 저는 네, 인천민주주의 청년 앞에 사무총장 박근혜입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큰 게 있습니다. 10월 27일 날 200만 명이 모입니다. 저희 앞에서 모여 200만 목사님 오셨습니다.
경복위원회 김형찬 목사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국경 경복위원회 이종철 목사님 오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목사님은 일찍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우리 뜨겁게 찬양을 인도해주신 우리 신강학교의 김신강 목사님.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존경하겠습니다. 신강학교의 찬양팀이에요. 우리 세계교회의 김신강 목사님. 맞습니까? 네. 아까 찬양 인도도 잘해주시고, 뜨겁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경찰 선교가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뭐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또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뭐 좀 불모지 사막과 같은 곳 하기 싫은 선교 그렇게 좀 이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섬겨주시는 목사님들이 11분이나 오셔서 함께 기도해주시고 섬겨주시니까 정말 북경경찰서는 든든하고 인천경찰청 선교회도 참 든든합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섬겨주시고 그 반도들 예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인도해 주셨었는데 또 수고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세계교회 찬양팀 그리고 신강학교의 성도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원래 장사를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의 이득이 될 것 같고 해서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여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경 수목교회 강대환 집사님인데요. 본향 장례 의전 3교회 기존의 50%랍니다. 잠깐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잠깐 나와주시죠, 집사님. 감사합니다. 김식선입니다. 네, 우리 저 본향 장례 의전은 성국제 회사의 5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성도 여러분 청구받은 일에 제가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거 소개하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 믿으면 불안대로 받으시고 뭐 시험 들거나 섭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소개시켜드릴 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 아까 우리 크리스몰 찬양단 반주자님이 오늘 갑자기 편찮으셔서 반주를 대신해 주신 우리 조비라고 인사님 계십니다. 사실 반주자님들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자기가 준비한 것을 하지 다른 건 갑자기 하면 불편해요. 그런데 저희도 오전에 그 연락을 받고 뭐 학교에 있는 게 없어서 우리 세상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흔쾌히 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저희 우리 찬양 선교대 말씀을 윤영필 권사님, 1층 문제 한번 받아보십시오.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뜨겁게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회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섬기는 선교사도 있고 또 보내는 선교사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직장에 보내받은 저희도 경찰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지만 기도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순서지에 보면은 식사비 규제 뒤에 나와있는 네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여러분이 뜨겁게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자식 같고 손주 같은 저희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경찰 선교 우리 영혼권을 위해서 함께 힘차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지난 주인가요? 1년에 한 번간 해외 수련회 필리핀으로 다녀왔습니다. 함께 참여했던 분들이 일정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했던 이 시간에 찬양드리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필리핀 보홀 다녀오신 성교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인천경찰청 김동현 총장님과 직원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기도와 부필교에서 김진성 소장님의 지도력과 직원 모두의 보람과 기쁨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찬하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단체가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100명 선교 회원이 모이는
예, 뜨겁게 기도하니까 예, 가슴이 울렁울렁 하시죠? 이 감동과 자신감으로도 나아가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뭐 주제는 없지만 어제의 성령 충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매일의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아니면 뭐 복음의 시작하고 오늘 받은 감동 그냥 며칠 받아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교회에서 또 부름받은 곳에서 각자 사명에 충실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총 11분의 목사님이 오셔서 선물은 총 8개인데 11분을 어떻게 추첨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바쁜 분들 가셨어요. 바쁜 분들 가셨어요. 그래서 몇 분 안 돼서 아마 중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봤을 때 계시는 목사님이 6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도 다 이름 쓰셨나요? 목사님들도 다 쓰셨죠? 안 쓰셨어요? 빨리 쓰세요. 목사님들이 당첨이 되면 목사님들은 당첨되는 기쁨만 느끼시고 오늘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것으로 공유해 주시죠. 괜찮겠죠? 네. 오늘 목사님들 이름이 나오면 우리 어린이들이 왔어요. 어린이들이 많이 왔는데 가장 어린 아이부터 이 선물을 목사님들이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죠? 네. 우리 이제 추첨을 할 텐데요. 우리 목사님 한 분 한 분 나와서 하시면은 감사하겠는데 어느 분이 가셨고 남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위원장님 나오시죠. 네.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먼저 나와서. 네. 우리 일지역에서 네 일지역에서 우선 부장을 좀 하셨습니다. 일지역. 시경의 임현신. 잠깐만 계세요. 네. 앞에 보시고. 네. 인재원 김희수. 가운데서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서 주변에
안 나오셨구나. 네, 사무총장은 나오시고 지금 국회가 나온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오셨고요. 목사님도 여기다 놓지 마시고. 네, 여기다 놓으시고. 네. 제일 나이 어린 친구. 13개 선교회가 함께 돌아가면서 예언기를 드리고 있는데, 선교회마다 또 형편에 맞지 않는 또 인천청 교회에서 변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 아무쪼록 또 서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서에 방문한 만큼 타서에서 예배드릴 때 꼭 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평서 선교회원들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보세요. 부평서 선교회원들. 네. 네, 박수 한번 하고요. 네, 아멘. 네. 서기세요, 서기세요, 서기세요. 서기세요. 다음 달에 어디서 어디 주장인지 아시나요? 삼산서. 네, 우리 동생 집에서 한다고. 오늘 지금 일어서신 분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함께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버틸 시간, 힘든 시간인데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선거님들, 우리 경찰관들 한 자리에 많이 있으니까 또 보기 듬직하시죠?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참 현장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오신 분들이에요. 네, 뭐 범인들을 검거하고 또 질서를 세운다고 하는 게 네,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네, 기도밖에는 이 어려움을 견뎌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회원님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평소 목사님들 등이신데요, 부탁드리기는 1년에 한 번 정도 경찰 헌신예배 같은 걸 좀 계획하셔서 주일 오후예배나 또 주중예배 때 우리 리스폴 찬양단 초대해 주시면 우리 경찰 선교회의 활동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지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경찰관서의 선교회원들이 계속해서 만나고 함께 모이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15만 대한민국 경찰 7천 인천 경찰 보고마의 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돌아가셔서도 경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찰 보고마를 위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멀리서 또 업무 마치고 분주하고 와주신 선교회원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한 분 한 분 소개하지 못했더라도 주님이 아시기를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고 다음 달 연합예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 혹시 기도 안 하시는 분이나 순서 안 받으신 분 계실까요? 예, 성함이? 우리 목사님 안 해요. 네, 나오셔서 마지막 폐회를 위한 축복기도 여기 원장님이 이러셨는데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가시고 준비하시며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도 함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모인 믿음의 모든 자녀들이 주신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붙드시며 은혜로 나아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은혜가 있어 복도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키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